피로 회복을 위한 안마 의자가 특정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디프렌드가 목 디스크 치료용 안마 의자를 출시했는데요. 안마 의자 기업을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마 의자로 알려진 바디프렌드가 목 디스크 치료용 안마 의자 팬텀 메디컬을 출시하며 의료 기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목디스크와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을 완화하는 조합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기주입 유닛에 의해 팽창 수축하는 에어셀 모듈로 사용자의 목 뒷부분에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고 경추를 견인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척추 라인에는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의료용 자기장 발생기도 장착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의료기기 시장 출사표로 척추 분야를 택한 것은 과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관련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목 디스크 환자는 143만 명, 협착증 환자는 172만 명, 허리 디스크 환자는 20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혈압관리와 심정조 측정이 가능한 신제품 안마 의자를 출시해 의료기기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다양한 어떤 치료용 효과를 가지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또그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 제품으로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텀 메디컬이 의료기기란 점을 내세워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해외 기관 의료 인증도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럽 등 해외까지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